네, 두 분께서도 또 직접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서로의 캐스팅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떠셨는지, 그리고 함께 호흡을 맞추니까 지금 기분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제가 먼저 캐스팅 된 후에 나중에 이제 진구 씨가 확정이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 너무너무 든든하고 기뻤어요. 찬성이라는 역할에 정말 잘 어울린다는 생각을 했고, 처음 미팅을 하고 리딩을 했을 때도 또 준비를 정말 찬성이처럼 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나 정말 열심히 해야겠다. 진구 씨한테 너무 제가 너무 부담을 주면서 기대하면 안 되니까 진구 씨만큼 나도 제대로 중심을 가지고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긴장감을 준 배우셨고, 또 감독님께서 항상 현장에서 찬성이는 복덩이야 그러시거든요. 근데 저도 그 말에 엄청 동의를 해요. 그러니까 진구 씨가 확정이 된 이후로 또 제작 부분에 있어서라든지 뭐 모든 부분이 정말 막 술술 막 다 잘 풀렸고, 현장에서도 진구 씨가 모든 사람들에게 드리는 그 에너지가 너무 기분도 좋고 힘을 다 나게 해주시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저는 호흡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진구 씨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정말 처음 뵙고 감독님, 작가님, 또 이렇게 옆에 계신 지은 씨하고 함께 같이 대본을 해보면서 사실 저는 조금 좀 급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었어요. 왕이 된 남자라는 드라마를 촬영을 하면서 옆에 또 이렇게 대본도 주시고 하셔가지고 그렇게 함께 합류하게 되었는데, 근데 그러면서 이제 사실 제가 많이 부족한 모습을 보일까봐 조금 더 준비를 열심히 했었던 것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이미 만월의 그 모습에 많이 몰입을 하고 계셔서 전혀 그런 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걱정은 안 됐었고요. 그리고 특히 옆에 계신 뭐 선배님들하고도 특히 저희 이번에 델루나가 귀신들을 상대로 하는 그런 호텔의 이야기인 만큼 만월과 찬성의 호흡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등장하는 귀신분들과 또 직원들, 또 우리들의 호흡도 굉장히 중요한 점이 있는데, 그것도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모든 분들께서 이 호텔 델루나라는 작품을 아껴주시는 게 느껴지고 다들 정말 현장에서 열심히 해주시는 거에 너무 감사드려서 계속해서 아마 촬영이 마칠 때까지 호흡은 계속해서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시부터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작에 이어서 이번 창작, 부담이라든지 다짐이라든지 기대에 대한 어떤 변신에 대한 이야기를 부탁을 주셨죠?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제가 인터뷰를 하면서도 되게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이 연기에 대한 어떠한 새로운 제 스스로의 변화에 이 감을 잃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막 얘기를 드렸었는데 정말 근데 그 말 그대로였어요. 대본 보면서 이 찬성이라는 그 인물이 아까 감독님이 잠깐 얘기해 주신 것처럼 있는 척도 하고 막 자기 잘난 맛을 타는 느낌도 있고 그런 면들이 제가 지금까지 맡아보지 않았던 역할의 모습이라는 생각도 들었었고요. 또 감독님, 작가님 또 만나뵈면서 또 이 드라마가 이제 호텔의 이야기고 또 이 사연 귀신들의 사연 속에 들어가 있는 이야기고 이런 말씀 해주셨을 때 또 그러면 내가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또 있겠구나, 뭔가 또 많은 분들과의 또 여러 가지 호흡도 있을 거고 이런 것도 있어서 모든 것들이 굉장히 좀 저한테 새롭게 다가오고 이제 궁금하고 이 찬성이라는 사람도 궁금하고 정말 이 호텔도 궁금하고 다 궁금하게 만들었던 작품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인터뷰를 할 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읽고 싶지 않다, 감을 읽고 싶지 않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고 그래서 기분 좋게 굉장히 행복하게 촬영 중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